네, 이번 한 주도 폭염 속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말에는요, 뜨거운 수증기가 들어오면서 더 더워집니다. 특히 밤 공기가 습해져 열대야가 심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 자제하시라는 당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이 서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35도를 웃도는 더위죠. 내일도 서울이 36도, 대구 38도, 전주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도 곳곳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이 25도로 시작하겠고요. 여수, 부산 26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 또 주말에는 불쾌 지수도 더 높겠습니다. 한편 태풍 안필은 중국 쪽을 향하는데요. 이 한반도의 뜨거운 공기가 태풍까지 밀어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더운데 다음 주 더 덥다니 걱정입니다. 더위 대비 잘하셔서 건강하게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